여성 안심 귀갓길로 지정된 청주의 한 주택가입니다. 거리를 비추는 CCTV 카메라는 한 대뿐. 곳곳이 사각지대입니다. 위급 상황이 벌어지면 청주시 관제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은 아예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가로등이 좀 어두워가지고 뒤에 누구 오면 괜히 무서워서 빨리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주택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로 지정돼 있는 곳이지만 CCTV나 비상벨 같은 방범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충북의 48곳, 청주만 29곳에 이르는 여성 안심 귀갓길이 지정만 해놨을 뿐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 보거나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고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하죠. 여성 안심 귀갓길은 2012년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오원춘 사건 이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다 되도록 정착하지 못한 데는 운영 주체인 경찰과 자치단체의 공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범죄 예방 진단팀을 꾸려 치안 강화에 나섰지만 청주시는 전담 부서가 없습니다. CCTV나 비상벨 운영 관리는 안전정책과가 맡고 있지만 설치는 각 구청의 소관입니다. 예산도 따로 배정되지 않아 방범시설 설치가 매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찰하고 다르게 조직 편성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관련 시설별로 부서 자체가 다릅니다. 분기별 정도로 회의를 해서 각 기관의 그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해서 관리와 운영 주체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여성 안심 귀갓길은 전형적인 전시 행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